안녕하세요. 6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엑셀 튜터 김혜지입니다. 저는 2013년 7월 이랜드 전략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엑셀 실무를 경험했는데요. 운 좋게도 일 잘하는 사수를 만나 엑셀의 전반적인 함수부터 기능들까지 훈련은 받고 실무를 하다 보니 엑셀은 제게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점포들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오류들을 발견을 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게, 눈에 잘 띄게 보고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제 엑셀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습니다. 엑셀은 사람이 할 계산을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할 불필요한 반복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셀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틀린 값을 내거나 아니면 반복 작업을 해야 돼서 그 노동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그럼 야근을 하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잘 다루기만 해도, 잘 쓰기만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좋은 회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엑셀 덕분에 일을 빠르게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회사를 다녔는데요. 속기조차 엑셀로 할 정도로 엑셀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사용하는 엑셀 기능들은 많지 않습니다. 엑셀의 모든 기능을 알 필요도,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엑셀을 잘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말이죠. 여러분들께 엑셀을 쉽게, 그리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빠르고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엑셀의 A부터 Z까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능과 함수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실무에서 꼭 사용되는 엑셀의 기초적인 부분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함수인 VLOOKUP부터 다양한 함수들, 그리고 피벗 테이블과 차트까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핵심 기능들만 쏙쏙 뽑아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랑 같이 실습 파일로 차근차근 실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실습원분들, 회사 N년차지만 난 아직도 엑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대학생분들, 그리고 인생 제2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로 내 연봉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